전남 무안에는요 65년 세월 한결같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부부가 있다는데요. 아줌! 아줌! 네, 예, 예. 아, 오셨어요? 아, 갖고 오셨어요. 네네. 이거 아이고, 이뻐요. 신장 병아리 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병아리 따뜻하게 키셔야 예. 돼요. 아, 기대합니다. 예. 우리 좀 잘 부탁드리세요. 예. 부부의 새 식구랍니다. 이게 깐 지가 며칠이나 되었어요? 이제 여기 딱 5일 됐습니다. 네, 아이고. 예, 이제 귀여... 태어난 지가 딱 5일 됐거든요. 예, 아이고, 귀엽네.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애기 밥이에요. 예, 예. 이걸 좀 먹여야만 그거 따뜻하게 예. 잘 키워야 됩니다. 갖다 뭐 하시게요? 이제 우리 마늘이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니까 경상도에서 키워야죠. 자식들 떠나보내고 헛헛한 마음을 동물 친구들이 채워둔다는데요. 어, 여보. 병아리 어디 왔어? 병아리. 병아리 어디 왔어? 병아리. 그거 아침에 줬는데. 아내가 좋아하려나요? 아이고. 아, 밥이랑 다 갖고 왔네. 오메 이쁜 거. 병아리 이쁜 거 봐. 아유, 덕분에 웃음꽃이 폈네요. 당분간 어린께 방에서 키워야 돼. 사람 여기 키워 키워야 돼. 방에서 똥 싸고 나는 병아리 똥 찌꺼비에서 못 키워. 아, 똥은 내가 칠랑께 걱정 말고 경성만 들래 그러면 커. 방에서 똥. 우리 앵도 이쁘대기 이쁘네. 야, 우리 앵도 방에서 이불 속에서 키웠더라. 우리 어머니. 예? 앵도는 뭐예요? 강아지 이름. 강아지 이름이에요. 아, 강아지 네. 이렇게 되세요? 예. 그것이 앵두다. 이거 참 그 녀석 귀엽게도 생겼네. 나도 좋아하고 둘이 다 좋아해. 둘이 다 좋아해 종물을. 그것도 앵두도 어떤 사람이 잘 키라고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좋아해. 같이. 그래서 지금 앵두. 좋아하는 것까지 똑 닮은 동갑내기 원앙 부부랍니다. 내가 일 나가면 여기다가 정성 드리고 잘 키라고 지금 이걸 갖고 왔어요. 근데 아... 고맙습니다. 나 없어도 잘 키울 거예요. 이런 걸 잘 키워. 이런 짐승을. 어머니는 같이 일 안 다니세요? 이제 늙어갖고 어머니와 같이 되지는 않는데 없어요. 된다. 어쩌다가 일 있으면 가는데 내가 일을 많이 하지. 한 두 달만 되면 제 때는 거예요. 서로의 어깨에 짊어진 짐을 덜어주며 살아왔답니다. 그게 65년 해로의 비결이라나요? 이거 앵두야 이거. 아, 얘가 앵두야. 앵두. 이름이 아주 귀여워. 우리 앵두를 막 갖다 어디다가 이불 속에서 같이 잤어요. 나고. 눈망울이. 그래서 하도 이뻐서 앵두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아, 얘는 얼마나 됐어요? 이거 이제 서서승 한 살 먹고 태어난 지는 한 석 달 됐나? 동네 사람들 다 이뻐. 얘는 또 왜 갖고 오셨어? 이제 걔를 좋아하니까 우리 집 식구도 좋아하고 나도 걔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걔가 영년놈을 또 꼭 앵두마이로 생겼어. 근데 키다가 그걸 죽어버렸어. 죽어갖고 이제 좀 묻어줬는데 키다가 안 키고 또 그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여 수소문해가지고 얻어왔어. 이거 얼마나 이뻐. 그래서 이름도 앵두라고 내가 이쁘게 지었지. 똘똘하게 생겼네. 앵두야. 어린 가족을 새로 들인 건 아픈 아내를 위해서라지요. 병원에서 두 달만 더 있다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버젓이 밥이나 해먹고 이러고 집이 가 있어요. 농사도 다 안 지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서 자석들 다 줘버렸어요. 젊은 시절 고생한 것이 몸에 상흔처럼 남은 걸까요? 둘째, 배놓고 군대 갔어라. 큰 건 낳고. 그래 군대 가갖고 3년간을 내가 시아바이하고 그리고 같이 이 낳고 살았는데 그래갖고 우리 둘째하고 한 해에 낳았어. 우리 기는 정월달에 낳고 거기는 여름이 봄에 낳던가 그것이 더 늦게 낳았어. 신우가 더 늦게 낳았어. 우리 아들.
그래갖고. 아이고 이런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겠네. 군대 간 남편을 대신해 어린 자식을 키우며 시누이까지 돌봐야 했답니다. 농사일도 모두 아내의 몫이었다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생. 두 분은 힘든 시간을 견디며 더욱 단단해졌다는데요. 깔아줘야 병아리가 따뜻하네. 병아리 집 만드시려고? 그래요. 나이 들면 정 붙일 곳이 있다는 게 참 힘이 되죠. 병아리 따뜻하게 해요. 겨울 살게. 근데 어머니는 군박 출입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아니 그렇게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는데 어깨가 좀 아프지. 옛날 고생을 해놔서 우지 봐가지고 내가 일을 많이 시켜서 어깨가 아파서 어깨를 잘 못 써. 아득한 지난날 미안한 게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아껴주고 싶은 사람이죠. 병아리 집 만들어 갖고 왔네. 뭐다 뭐? 병아리 집 만들어 갖고 왔어. 어? 갖고. 보기 싫어. 아니야. 아유, 좀 더 이쁘게 만들어야 했나? 이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요? 이런 걸 방에다 놔두려고. 안 돼. 아니, 이런 것을 방에다 이렇게 이러고 크락한 것을 저 밖에다 키게. 아니요, 추워서 얼어 죽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렸을 때는 보살펴 줘야 돼. 방에서 구질구질 이렇게 싫어. 닭을 밖에서 키우려면 자기도 밖에서 자. 그래야 닭 속을 알지. 어린 병아리를. 이영갑 때 허리는 딱 구부러지 않고. 허리 꺼버렸을 때 그런다 짐이나 붙여야 돼. 우리 뒷구는 저래. 점수라도 그래. 어, 이거 몰래 시켜. 물 담으려고. 그렇지. 또 하나. 뭐? 밥 담을 거. 밥 주라고? 아이고, 정성이셔. 아, 여기다 하면 돼. 여기다. 뭐 하려고 오니? 어? 닭 밥그릇. 얘 그럼 밥그릇에다 주고 저리 말랐니? 아, 야, 밥 먹고 자면 여기서 먹고. 물 먹고 자면 여기서 먹으라니? 어머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좋아하시는데? 나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더 좋아해, 속으로는. 어떻게 하시죠? 그렇지, 좋아해. 방에다 킨 것은 싫어. 좋아하면서 재우거든. 방에서 킨 것은 싫어. 좋아하면서 재네. 3대째 품어주는 오래된 집처럼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면서 알고 싶답니다. 우리 병아리 축가 봐. 불을 떼줘야 따뜻해서 잘 살게. 어느새 늙어가는 것이 당연해진 나이. 그동안 떠나보는 것들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젠 작은 불씨도 꺼뜨리고 싶지 않다는데요. 어미 밑에 있을 때는 어미가 품어주는데 이제 어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불을 떼줘야지 따뜻해. 아유,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 그래? 그때는 부모가 장기 가거라고 하면 가야 되고 또 저쪽에서 이제 아가씨 측에서 부모들끼리 타봐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서 오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장기 가서 우리 마누라 봤어. 그때는 그랬어. 그래요. 그땐 그런 일이 많았었죠. 이제 그때 남남이 만나가지고 다 좋은 것은 없어. 그래도 서로 이해해가면서 이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등불처럼 서로를 비추며 살아왔답니다. 가시밭길 갔던 인생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묵묵하게 곁을 지켜준 내 사람 덕분이라지요. 저러고 안 먹고 저러고 저들까지 쉽게. 자석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지. 애미한테 떨어져 나오면 밥 줄게 좀 먹디. 이거 왜 이쁘고 그래. 아유 떨어지면 큰일 나. 그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가자. 걱정되는 마음에 데리고 나오기는 했는데 아유 어쩌시려고?
소중하게 품에 안고 찾아온 곳은? 오, 여기 어미 달기 있네. 그래요. 새 어미 찾아주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아프구나. 애미가 지구 애미 아니라 품어주도 안 올란가 봐. 어쨌고. 아이고, 이 녀석은 요지부동이야. 이 새끼 아이가 안 품어? 쬐가는 데다가 담아갖고 저녁에 이불 속에다 덮어줘야지. 이거 어쨌거나. 한번 정을 주면 쥐 마음을 놓을 수 없답니다. 이 경운기랑도 벌써 20년이 됐다네요. 산에 가려고. 근데 경기가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겠어. 앞전에도 고장나서 고쳤는데 또 이. 이제 경기도 늦고 사람도 늦고 그 경기도 지금 사람 같으면 한 80살 먹는 거지요. 같은 자리 같은 집에서 함께 늙어가는 것들이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데요. 하늘 아래 단 하나뿐인 내 짝처럼 말입니다. 옛날부터 하던 것이라 힘들 힘드는 줄 모르고 해. 부부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한몸 같다네요. 우리 친구가 얼마나 몸이 세워가지고 불나 따줄게 돼가지고 5개나 하고 자야지. 그 옛날 꿈처럼 흩어져 버린 시간 돌아보면 더 애틋하다는데요. 우리 애들이 그 당시에는 5남매였어. 5남매인데 막둥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비고사 와가지고 그때 기다리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떠났어.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눈물 하다가 결국은 몸이 약해지고 그럼 지금도 나는 우리 집 여자 앞에서는 그런 말을 못 내. 끊다면 울고 함께. 눈물 없이 버틸 수 없었겠죠. 살았으면 한 50대였을까? 한 50은 넘었겠다. 그렇게 한 30년도 살았지. 30년 넘어 되었어. 나는 이 형도 어렸는데 그 애들은 그 안더라고. 부모님이 진짜 괜찮으세요? 그런 대로 이제 늙었는데 생각을 해봤자 모를 것이요. 잊으려 애써봐도 소용없는 그리움. 아휴, 자식 잃은 그 아픔을 어떤 걸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늘어나는 눈물의 무게 때문일까요? 아내는 그 뒤 부쩍 몸이 약해졌답니다. 이제 명절 음식은 어머니가 직접 안 하세요? 이제까지 했는데 내가 아픈 거 사라지면 며느리가 다 해갖고 왔다요. 집에서 해갖고. 나이 들수록 식사는 잘 챙겨 드셔야지요. 고기도 좋아하고 무엇이든 가 좋아서 나는 고기도 싫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건강이 걱정된답니다. 다녔어? 따뜻한 밥 한 끼 하루라도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요. 들어와. 나 어디다. 어디로 와? 가만있어. 아이고, 조심하셔요. 예. 어머니 괜찮으세요? 예.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아내, 정말 괜찮은 걸까요?
다음 주 2부에서 이 노부부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